이 시간에는 2022년 제2회 토목기사 교출 문제의 응용역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은 이러한 뭐 예, 이촉 응력이죠. 이촉 응력 상태에서 예, 이촉 응력 상태에서 예, 최적 변환율이 얼마냐? 이거는 뭐 거의 뭐 단골 면허죠. 단골 면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최적 변형률 공식인데, 3촉 응력 상태. 그런데 3촉 응력 상태일 때 자, 그때의 최적 변형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재 2촉 응력 상태이므로 네. 그냥 뭐 시그마 y를 갖다가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축 응력 상태에서의 최적 변환율 1-2누에다가 시그마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뭐이 식에다가 데이터 대입해서 정리하는 문제. 탄성 계수 e가 예. 2 곱하기 15상 1-2에다가 파송비가 0.3 예. 시그마 X가 인장이죠. 예. 바깥으로 향하는 게 인장. 시그마 Y도 인장인데 둘다 1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100 플러스 100. 그래서 뭐 정리를 해봤더니 예. 결과가 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상. 따라서 정답은 예. 질문 4번이 되겠습니다. 최적 변환율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주고 풀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당연히 공식 암기가 안 되면은 사실 풀기는 어렵죠. 그래서 역학은 이해와 함께 필요한 공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모든 공식을 모두 다뭐 암기하면 좋은데, 그렇지만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 공식은 철저히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문제 2번. 단면의 상승 모멘트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단면을 여러분이 쪼갤 때, L형 단면인데, 뭐, 이때, 이렇게 쪼개도 감지 없고 아시겠죠? 또 이렇게 쪼개더라도 아무 감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 단면하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쪼개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잘라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 그냥 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대칭 단면이죠. 예, 또 이것도 사각형의 대칭이죠. 그래서 일반식으로서 단면 상승 모멘트 예. X축이 이제 요 밑변을 접하고 Y축은 예, 좌변을 접하죠. I, XY는 자, 뭐 도형 1, 예, 도형 2 이렇게 해놓고 뭐다. 예, 먼저 이 일반식부터 하나 쓸까? 예, 뭐 바로 가는 감도 없지만, 뭐다. 그래도, 예, 일반식 한번 쓰고, 예. 자, 이게, 대칭 단면이죠. 이거는, 대칭 단면일 때의 일반, 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대칭 단면일 때는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모두가, 대칭 단면으로 주어집니다. 그럴 때는, 뭐, 해당, 단면적에다가, 도심까지 거리를 각각 곱하면 뭐다? 그게 단면 상승 모멘트가 되겠다. 이 경우에 이때, 먼저, 이 1번 단면이죠. 먼저 단면적 A죠. A는 뭐, 두께가 10, 높이가 50이죠. 10 곱하기 50. 그 다음에, 도심의 X좌표, 뭐, 대략 이쯤 있겠죠. 여기가 도심 G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Y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 자, 이 두께가 10이 되니까 이 거리는 이제 5가 되겠죠. M. 네.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의 y 좌표죠. x축으로부터 좌표가 y 좌표죠. 이 거리가 이제 y0가 되겠습니다. 전체 높이가 50이니까 도심까지는 25가 되겠죠. 곱하기 25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도형은 이렇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2번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뭐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때 면적이 뭐다. 이 거리가 원래가 50인데 이거 두께 10을 빼니까 뭐다. 이것이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께는 1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0에다가 그 다음에 뭐 도심 이쯤 하죠. 뭐. 이게 G2가 되겠습니다. 도심은 X좌표 Y축으로 붙으니까 이 거리가 되겠죠. 이게 X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게 현재 10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40이니까 여기까지가 뭐 가면은 이제 20 되겠죠. 따라서 10 더하기 20 하니까 도심의 X좌표는 30. 도심의 Y좌표는 뭐 이거 두께가 10이 되니까 뭐 당연히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 그래서 뭐 이 값을 정리해 보면은 이 값이 뭐 이때 1, 2, 2, 5에 0, 0.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도형을 뭐 여러분이 편할 대로 이렇게 자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되죠? 그럼 여러분 편할 대로. 대신에 담낸지가 변화하고 또는 도심 좌표가 변할 수 있죠.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르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때 3번이 되겠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